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안 썼다 그랬잖아요. 네.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어머니가 뒷정리를 해 주십니다. 아, 엄마가. 결국은 엄마가 나서서 무케시 암바니가 그 메인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그 석유화. 릴라이언스의 네. 그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을 다 가져가고 동생은. 그다음에 동생은 야, 이제 너는 통신해. 통신? 예. 통신이 큰 사업이긴 한데 그 당시로서는 이제 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스타트업. 예. 그래서 뭐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사건이 빵 터집니다. 통신이라는 것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네. 주파수를 할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정보와 이 주파수를 할당 받는 데 있어서 뒷돈 줬구나. 예. 그렇게 이제 걸려든 거죠. 아.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치인부터 엄청난 규모의 스캔들이 이제 터져요. 스캔들이 터져요. 아. 그래서 저게 우리가 보통 이제 검색을 하면 투지 스캠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인도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건이 돼요. 고영경 교수의 말랑말랑 기업사. 아, 오늘 또 여섯 번째 시간이 네.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릴라이언스 그룹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이어서 계속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고영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교수님과 함께 릴라이언스 인도의 가장 큰 기업이죠. 예. 네, 릴라이언스 그렇습니다. 그룹의 1페이지를 저희가 한번 지난 시간에 정리를 네. 해봤고 이제 페이지 2. 네. 두 번째 페이지. 페이지 2? 네, 페이지 2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들 등장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재용이 참석했던 결혼식 그런 이슈부터 이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 사실 그 인도 기업이 우리한테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오려다가 제가 좀 약간 참았는데요. 아, 교수님이 아, 있으세요? 제가 예, 저는 아니, 근데 그 교수님은 인도 정통 의상 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사리. 네? 예, 사리 예. 사리를 입어드려고 좀 잘 어울릴 것 같다. 아프간 히잡 있잖아, 예. 부르카 예. 그거 쓰셔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뭐든지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전통 의상을 입는 대로 다 혼혈 같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 글로벌한 예. 느낌이 다 있으시구나. 수임새를 조금만 넣으시면 넣어드리면 바로 그렇게 네. 오리지널을 보여요. 아, 근데 진짜 인도 의상은 잘 어울리실 아, 것 같아요. 느낌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그 사실 그 입고 나오든지 사진을 띄우든지 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한복은 잘 안 어울리시죠? 아니요. 생각보다 한복도 괜찮습니다. 약간 각이 져서 그런데요. 근데 원래 그 한복은 이렇게 어깨선이 내려가는 아. 그런 이렇게 둥근 맛이 네네네네. 있어야 되는데 무슨 제복 같습니다. 각이 집니다. 자, 우리 고영경 교수님께 그럼 릴라이언스의 2세대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좀 가볼까요? 예, 그 수직결화로 성공했던 1세대가 네. 지나고 이제 더 이상 석유화학으로는 뭐 갈 때까지 갔습니다. 네. 예, 그런데 무케시 암바니는 아버지의 마지막 그 꿈을 다 이뤄주는데 일단 노력을 하긴 해요. 꿈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고 싶었던 거는 네. 인도의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 허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여러 군데 공장이 있다라는 걸 네네.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사실 그 지금 다 만들어진 공장이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 중에 일부 공장은 만들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뭐 세계 최대의 오일 리파이닝 허브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뭐 BP하고도 손을 잡고 뭐 듀폰하고도 손을 잡고 해서 더 많은 플랜트를 만들면서 인도에서 정말 압도적인 위치의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시킵니다.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무케시 암바니가 아버지가 추진하던 사업들, 그 당시에 논의됐던 사업들을 다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 부분 많이 집중을 해서 네. 정말로 자리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뭐 외국에 뭐 그 세일가스라든가 이런 거에도 다 투자를 해요. 네네. 그래서 해외 사업으로도 많이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덩치를 굉장히 많이 키워놔요. 그런데 이미 쌓아놓았던 기업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이후로의 확장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안 썼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어머니가 뒷정리를 해 주십니다. 아, 엄마가. 결국은 엄마가 나서서 네. 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해라. 그래서 무케시 암바니가 그 메인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그 릴라이언스의 네. 그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을 다 가져가고 동생은. 그다음에 동생은 야 이제 너는 통신해. 통신?
예. 그러니까 신사업적으로. 통신이 원래 더 큰 사업 아니에요? 큰 사업 아니에요? 예, 통신이 큰 사업이긴 한데 그 당시로서는 이제 좀 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스타트업.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통신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금융도 가져가고 이제 뭐 나머지를 다 가져가게 해요. 그런데 무케시 암바니가 석유화학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다 끌어올리고 나니까 야 여기서 이제 더 할 게 없는데 그럼 뭘 하지? 그럼 제가 뭐 금융하고 이런 걸 한다니 그럼 나는 유통을 해볼게. 유통? 예. 리테일? 예. 그래서 릴라이언스 리테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소득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라면 제조업 다음에 당연히 유통. 뭐 유통이 예, 잘 되고 있겠죠. 그리고 워낙 인도는 땅도 넓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현대적인 유통망을 갖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반드시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옵니다. 골목 삼고 침해하는 거 아니니. 인도도 그런 이슈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릴라이언스 리테일이 2006년에 설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뭐 이제 뭐 조그만 마트도 만들고 예, 가게를 내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저 지금 보여드린 사진 이 우측의 위 아래가 데모하는 거예요. 아 데모예요? 시장 상인분들 뭐 이런 분들이. 온건한 사진만 제가 뽑아놔서 그렇지 뭐 종이 다 태우고 뭐 물러가라 외치고 그래서 동네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 출점 제한 얘기하는 거구나 저게. 예. 그런데 사실 이 반응이 정상적이면서도 결국은 이제 좋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그런 영세하게 남아있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는 진출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농부들하고 계약을 많이 체결해요. 아 릴라이언스가. 예. 왜냐하면 이전에는 동네에서 조그맣게 농사를 져서 동네의 작은 가게에다가만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많이 사서 우리가 다 뿌려줄게라는 형태로 좀 변화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반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현대화된 유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자 마인드로서는 좋은 선택을 한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걸 듣고 이제 리테일로 들어가요. 네, 성공해요 이걸로 리테일로. 예. 아니 그 넓은 땅에 그 넓은 사람이 사는 동네에 여기저기 출건점을 크건 작건 다 하는 거야. 장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소매만 할 거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브랜드도 좀 한두 개 사보자. 근데 브랜드를 살 수는 없으니까 네. 사는 건 안 되니까 그럼 야 우리가 그 판매하는 권한을 독점권을 가져보자. 인도에서 우리가 아울렛을 해보자. 그래서 휴고 보스하고 버버리 같은 거는 이제 아울렛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티파니 같은 경우도 야 우리가 출점해주는 걸로 할게.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햄리라는 이제 장난감 회사는 아예 지분을 인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브랜드가 4개밖에 없지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리테일 쪽으로 좀 확장을 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이랑 뭐 리테일은 이제 형님이 한다. 네. 근데 통신이랑 금융은 동생이 한다고 했어요. 근데 통신 사업은 커가는 사업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당시로서는 석유화학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지만 성장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았던 사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릴라이언스 커뮤니케이션스라는 걸 만들어요. 원래는 무케시 안반에도 통신에 관심이 많았어요. 형님도 당연히 통신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정리되다 보니까 그래 그럼 알았어 내가 참을게 하고 아닐 안반이가 릴라이언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도전을 해요. 근데 아닐 안반이라고 안 하고 아닐 디루바니 안반이라고 그러니까 써놨네. 이름 예. 디루바니는 따라오는 거예요? 뭐 아빠, 예, 아버지 아빠 이름이죠. 예. 뭐 풀네임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풀네임으로 그래서 어쨌든 분리를 시킨 거예요. 네. 릴라이언스라는 이름을 쓰지만 야, 요건 내 거야. 예, 그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네. 이제 그 아닐 안반이 그룹으로 만들어 버리죠. 야, 근데 저것도 참 우리랑은 정선 안 맞다 그죠? 예를 들어 이재용 뭐 전자 뭐 이렇게 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조금씩 나눠져 있잖아요, 한국도. 아니 그래도 저 회사 이름 밑에. 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네. 무슨 삼성 물산 무슨 효성 물산 뭐 이렇게 하지. 네. 해외는 대부분 그 이름으로 하죠. 골드만삭스. 하긴 뭐 그렇긴 골드만과 그렇죠. 삭스 장인사위 간에 만든 회사고. 뭐 프록터앤갬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름이 훨씬 더
일반적이죠, 사실은. 우리 정서는 좀 그렇긴 한데 여튼 뭐 인도니까. 그래서 사실은 승승장구를 해요. 2G, 3G에서. 아, 동생도? 예, 승승장구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사건이 빵 터집니다. 뭐요?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것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네. 주파수를 할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정보와. 예. 근데 이 주파수를 할당 받는 데 있어서. 뒷돈 줬구나. 예. 그렇게 이제 걸려든 거죠. 아.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치인부터. 뭐 그 다음에 관료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규모의 스캔들이 이제 터져요. 스캔들이 터져요. 아. 그래서 저게 우리가 보통 이제 검색을 하면 2G 스캠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인도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건이 돼요. 그래서 그래요? 소송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빠져나가요. 그렇지만 그 아닐 안반이 회사에 네 명의 임직원이 전부 다 달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런 그 형이 좀 한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이제 동생이 저지른 사고입니다. 저런 사건을 겪고 나서도 결국은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요. 네? 그래서 계속 가고 있는데 저 사건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무케시 암바니는 되게 나름 뭐 열심히 일하고 뭐 네. 돈을 좀 뭐 결혼식에 많이 쓰기는 했지만 다른 사고를 크게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닐 암바니는 파티 좋아하고 돈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계속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렇게 정리된 저 푸어 리를 리치 보이라고 해서 저 아닐 안바니가 저지른 사고만 정리한 신문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주로 뭐 어떤 사고들이 많은 거예요? 돈을 갖다 썼는데 안 갚은 거예요. 아니 그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이 한번 갚아줍니다. 살려줘요. 그런데 또 사고가 터져요. 회사가 이제 뭐 부채 조달을 해서 썼는데 네,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은 영국에서 또 뭐 벌금 나오고 뭐 채무 불이행이다 뭐 채무 이행하라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자기는 계속 그냥 자기 개인 재산 뭐 또 빌려다 쓴 돈 가지고 뭐 와이프에게 뭐 600억 뭐 몇십억짜리 요트 사주고 뭐 사고 뭐 파티하러 돌아다니고 이런 사진들이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그 망나니 같은 재벌집 아들의 이미지를 결코 받지를 못합니다. 네네네네. 둘째라 이거죠.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통신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앞으로 그렇고. 성장성이 좋은 사업인데 제가 저렇게 말아먹는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얘 그러니까 하는 사업에 안 들어간다고 약속은 했는데 형 체면상 이걸 어떻게 들어갈까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서 2010년에 무케시 암바니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야 그러면 내가 인포텔 브로드밴드 서비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신호탄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회사인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동생이 2G, 3G를 하니까 야 그럼 나는 4G를 하면 되잖아. 아, 그건 동생한테 못할 짓이지. 동생이 가야 될 길을 막는 거잖아. 근데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 4G가 너무 이르다 그랬어요. 저게 그런 설득력을 갖고 있었던 게 인도가 아직도 2G, 3G도 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4G가 웬 말이냐. 너무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 내 시장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 요금이 경쟁에 의해서 엄청나게 낮아요. 돈이 안 남는구나. 돈이 안 남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아무도 이 회사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우리는 인도에서는 4G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케시 암바니가 4G를 한다고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쟤 미친 거 아니니? 그러다 보니까 동생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얘기를 안 들었어요. 당시에는. 빨리 했으니까. 네. 너무 빨랐어. 그런데 무케시 암바니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라는 막강한 회사가 있잖아요. 네. 자금 조달력이 있는 거예요. 야 4G로 밀어. 그리고 그러면 가입자를 어떻게 만들 거냐. 네. 야 싸게 해. 후발 주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 나갔는데 보시면 요즘이야 뭐 저렇게 생긴 스마트폰을 팔지만 위에는 피처폰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심카드 사서 끼면 간단한 인터넷 기능 비슷한 거 되면서 싸게 쓸 수 있는 폰을 팔아요. 그리고 역대 그 굉장히 그 기업 경영 사례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얘기인데요. 파괴
사회적 진입으로 해서 후발 주자가 거의 1등을 잡아먹는 수준까지 가는 케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릴라이언스를 이제 릴라이언스 지오라고 지금은 이름을 바꿨는데요. 네. 가입 첫 3개월 동안 통화 무료, 문자 무료, 데이터 무제한 줄게. 이래도 안 쓸래? 한 거예요.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뭐 써야죠. 단말기 무료겠지. 예, 그러니까 그 무키시 안마니가 생각한 건, 야 일단 우리 플랫폼에 와서 한번 쓰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간다. 야 이거 귀찮아서 안 바꿔. 그리고 그렇구나. 2G, 3G 막 끊기는 거 쓰다가 4G 쓰면 더 빨라. 그리고 데이터 요금 우린 무조건 싸게 줄 거야. 최저가 줄게. 라고 하면 못 벗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초반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무케시 안바니 회사가 등장하기 전에 저게 이제 그 시장 마켓쉐어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가. 네. 그러면 뭐 보다폰, 아이디어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케시 안바니 회사가 저런 마케팅을 딱 던지면서 가입자 수가 폭증을 합니다. 순식간에 가입자 1억 명 돌파하고 네. 2억 명을 돌파해요. 원래 텔레콤 회사에서 네. 웬만큼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도 1등을 뭐. 바뀌기는 그렇죠.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12월 기준, 아 제가 좀 잘못 썼네. 2020년 12월 기준으로 네. 가입자가 4억 명이 넘어요. 4억? 예. 그게 몇 퍼센트입니까? 인도 인구의 전체 13억, 4억 보면 예. 30% 뭐 이상을 보고 있는 거. 그러네요. 와. 절대네요. 절대. 그러면 무조건 1위군요, 저희가. 예. 지금은 더 늘어서 이제 그 집계하는 데마다 조금씩 그 차이가 있는데 30% 네? 이상을 보고 1등 사업자로 보고 있어요. 35% 보네요, 저기. 예. 와, 35%.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회사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던 4G를 들고 와서 네. 예, 1등 사업자가 된 거예요. 불과 뭐 몇 년 안 된 거죠, 그죠? 아니, 동생 회사 릴라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은 0.001%인데. 왜냐하면 중간에 계속 사고를 쳐서 회사가 망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랑 손을 잡고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형이 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저것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SK텔레콤 또 KT 그다음에 LG플러스가 3분지계잖아요. 네. 저기도 보니까 3분지계에다 BSNL이라는 데가 한 10% 정도니까 비슷하네. 그죠? 릴라이언스 지오가 우리 SK텔레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도 저 후발주자가 1등으로 올라선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과감한 공격 포인트가 결국은 성공을 한 셈입니다. 네네네. 네. 그러네요. 예. 그런데 릴라이언스가 왜 성공했냐. 그 마케팅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것도 있고요.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인도 시장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데이터를 엄청 많이 쓴다. 그래요? 헤비 유저예요. 헤비 유저. 데이터를?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마케팅을 할 때 그 통신 통화료를 무료로 줬잖아요. 네. 그때는 4G 가입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많이 준다고 해도 별 부담이 자기가 없었는데.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뭐 얼마나 들어오겠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3개월을 무조건 줬어요. 그런데 얘네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3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데이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팬데믹이 왔잖아요. 네. 더 많이 데이터를 쓰겠죠. 더 많이 썼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에 열광하고 데이터를 많이 쓰면서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인도 하면 또 유명한 게 영화. 있잖아요. 콘텐츠 엄청나게 보는 영화. 거예요. 예, 그런 거 많이 보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인도가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수가 엄청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러면서 이커머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그런데 지오는 리테일을 가지고 있죠. 릴라이언스 리테일을 가지고 있죠. 아, 그 이커머스로도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주문하는 거죠. 장보기 주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 또 오토바이 많으니까 또 배달도 잘 될 거고. 예, 그래서 이래저래 지오는 사실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런데 단지 그냥 통신 사업자로 가입자 수만 많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오에 한번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통신사하고 카카오톡이 약간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오를 안에 들어오면 지오 안에서 해주는 서비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오 TV도 있고 뭐 지오 리테일도 있고 이런 거를 다 연결시켜서 지오
그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금으로 보면 지오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저 안에 게임, 미디어 뭐 이런 온갖 서비스를 다 갖다 계속 붙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야 1등 사업자하고 손을 안 잡을 회사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해외에서 누군가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대가 누구겠어요? 3%? 3%. 네.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톡. 네, 네. 결국은 SK텔레콤이 아마존하고 손을 아마존에 SK텔레콤하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시장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다음에 성장률이 높은 시장. 인구가 많은 시장. 그리고 젊은이가 많아서 한번 디지털 생태계에 들어오면 계속 함께 갈 시장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여기를 주목하는 데가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오 릴라이언스에 투자를 합니다. 57억 달러. 지분을 아예 인수해요. 그냥 전략적 네. 파트너십이 아니라 지분을 인수하면서 함께 가는 걸로 예, 체결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이 두 개의 사인업이 됐을 때 한쪽이 손해 나거나 뭐뭐 네. 뭐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 그랬으면 주가 바로 반응을 할 텐데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뭔가 큰 돈이 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네. 미래는 어쨌든 지오만한 회사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뭐 지오 안에서 뭐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근데 네. 예전에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SK텔레콤에서 뭐 포털도 하고 뭐 다 했거든요. 쇼핑 뭐 컨텐츠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아, 지금도 뭐 하고 있죠. 11번가도 하고 있고 뭐. 네. 근데 어? 그 SK에서 했던 뭐 인터넷 서비스 이런 게 다 좀 잘 안 됐잖아요. 우리는. 근데 저기 지오도 결국은 그런 글로벌 플랫폼 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그렇진 않나요? 전 세계에서 네. 제일 많이 쓰이는 메신저가 왓츠앱이잖아요. 네. 한국은 카카오톡 쓰잖아요. 그렇죠. 인도도 인도 나름 약간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페이스북이 아. 꼭 나의 소셜 미디어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뭔가 로컬라이즈된 미래의 산업을 본다면 꼭 어쨌든 같이 가는 게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요금제가 없는데요. 외국에 가면 소셜 미디어만 많이 쓰는 요금제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스타, 예를 들면 인스타 많이 한다. 예. 뭐 이러면.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은 뭐 데이터 무료.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데이터 무제한. 뭐 그런 식의 요금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앞으로 뭐 광고 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로컬라이즈해서 들어가야 될 새로운 시장을 본다라면 네. 인도를 겨냥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내 로컬 파트너가 저쪽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여기 나와 있는 생태계에 들어있는 이 모든 서비스가 다 잘 될 거라고 저들도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계속 정리해 가면서 키울 거 키우고 네, 하면 네, 된다라는 네. 생각이 있는 거죠. 택시 있습니까? 택시는 없습니다. 택시 없어요? 꽃 배달 없어요? 꽃 배달 없습니다. 아이고 또 왜 갑자기 꽃 배달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인도에서 꽃 팔면 얼마나 많이 팔겠어. 미용실 없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네. 미용실도 없어요. 이 인도에는 이제 올라라는 올라? 예, 디디 출신 그랩 같은 올라가 있고, 아~ 예. 그리고 그 사실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중에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될 텐데 에듀테크, 헬스테크 이런 쪽으로는 사실상 그 기존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금융은 있네 보니까 그죠? 파이낸셜 서비스. 예, 하고 있고요. 특히 에듀테크 같은 경우가 인도가 굉장히 놀라운 게 그 뭐 워낙에 사람이 많고. 인도 경쟁률이 좀 치열하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작년에 모든 에듀테크들이 펀딩도 엄청나게 받고요. 유니콘이 엄청 많이 탄생했어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데 네. 의사의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자체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이미 무수히 많은 스타트업들도 있지만 저 분야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뭐 누가 토를 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래서 굉장히 내놓으란 페이스북 말고도 뭐 실버레이크라든가 뭐 KKR 우리가 잘 아는. KKR 굉장히 큰 펀드죠. 예. 네. 그러니까 저런 회사들이 저런 기업들이 아무데나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지분을 저 정도나.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많은 이들이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오에 배팅을 했다는 거예요. 무바달라가 저기 아마 저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국번드겠죠. 예, 예. 무바달라.
그래서 저 투자자들의 리스트만 네. 보더라도 지오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저 지오가 릴라이언스 그룹에서도 이제는 포션이 굉장히 커졌겠군요. 예. 예전에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커졌죠. 네네네. 예.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로 지오를 겨냥을 하고 있어요. 동생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지금 뭐 동생은 계속 사고 치고 있고요. 또 이제 영국에서 또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예, 물어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다. 배를 째고 있습니다. 형이 갚아주던지 나는 돈이 없다. 아 동생이 좀 많이 망가졌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약간 우리가 서양하고 좀 네. 틀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형이 어떻게든 구제는 해주겠지만 사업으로 재기하기는 힘들지 않겠냐. 예, 동생이 하던 사업도 이제 그 통신뿐만 아니라 다 지금 잘 안 된 거죠. 예. 금융 이쪽이.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간 것도 있어요. 형의 품으로. 아 그래요. 왜냐하면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간 것도 있고 통신은 이제 저쪽은 접고 이쪽으로 네. 다 몰린 상태예요. 사실 한국의 재벌 그 2세 3세도 형제가 있는 경우에 둘 다 잘 된 케이스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둘 다 잘 된 케이스가 있나요? 삼성과의 삼형제. 거의 이건희 회장으로 물론 이제 뭐 CJ도 있고 또 뭐 이쪽에 뭡니까 세안미든 거긴 정말 어려워졌죠. 그렇죠. 이맹이 이창이 이건희 이렇게 삼형제인데 CJ가 이제 이맹이 그 장자죠. 장자의 그 이재현 회장이 이제 장손이거든. 네. 근데 이제 세안미디어가 이창이 회장인데 그쪽은 정말 지금 거의 존재감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 가게에도 네, 실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고 네, 네. 별로 이렇게 네, 그 형제가 삼형제가 있든지 두 형제가 있든지 해서 다 뭐 균형감 있게 다 잘 된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네, 네. 사실 창업자가 훌륭한데 거기서 또 똘똘한 아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 성공을 했어요. 4대에 걸쳐서 네. 똘똘한 아들이 나온다는 것도 확률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릴라이언스로 다시 돌아가서 네. 보면 이제는 리테일, 디지털 서비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오일 앤 케미컬 뭐 이렇게 쫙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정말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한국의 재벌을 보는 듯합니다. 예, 근데 저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도 사실은 워낙 그 인도 시장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무켓이 안반이가 그렇게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쉬는 날은 하루에 영화 3편 정도 때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집에 그래서 영화관도 있는 거고 그 집에 있는 그 빌딩에는 영화관이 한 50명 들어간다고 합니다. 50명이요? 그냥 뭐 넓은 자리로 예, 네. 50명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도 막 포기하지만 한 20명까지는 왔는데. 포기하지. 50인치. 근데 사실 저렇게 그 뭐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요즘 인도에서도 한류 붐이 약간씩 불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지 않을까. 아 인도에서 한국 콘텐츠가요? 예. 뭐 중국 상인이 굉장히 유명하고 뭐 개성 상인이 네. 유명하고 뭐 주희 씨도 유명하지만 인도도 그 특유의 자기네 그 상거래의 그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말레이시아 살 때 뭐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그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도 굉장히 인도계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도 본토 인도감이 힘들다. 대체로 그, 그분들이 구자라트 출신들이 많죠. 구자라트 인도 서부에. 예. 미국에 가면 뭐 모텔 6, 9 이런 거 다 인도 수사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자기들끼리는 금방 알아봅니다. 뭘요? 북부 출신인지 남부 출신인지 중부 출신인지. 딱 외모만 봐도. 예. 예. 그래서 그 그들끼리 뭐 하는 언어도 뭐 엄청나게 많이 있고 아까 뭐 보셨듯이 숫자를 기록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고요. 예. 그래서 그 인도 나름의 예,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릴라이언스. 예. 여전히 그 성장성도 좀 살아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사실 요즘 다시 또 뭐 정유화학, 석유화학 이런 게 핫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또 그거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해 올해는 뭐 지오가 또 통신. 예, 지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 회사들이 다 각자 한국처럼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장되어 있어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로 상장되어 있어요. 다 뭉쳐서? 예.
너무 크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사업부가 그렇게 예, 보여지잖아요. 저기도 저런 이슈가 있는데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좀 있으면.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오만 상장이 갈 것이다라는 얘기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수많은 계열사들이 다 같이 뭉쳐서 지금 상장되어 있다는 건데 시총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220조. 220조? 아, 그럼 삼성전자보단 작네, 그죠? 아유, 삼성전자는 사실 저 뭡니까? 반도체 저거 하나만으로도. 아, 네. 그런가요? 그럼요. 사실 석유화학 있죠. 뭐. 네. 또 뭐 이런 거 있대. 반도체 그 하나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요. 야, 그럼 220조 시총 중에 이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대충 얼마나 될까요? 한 45% 정도 됩니다. 45%요? 100조? 예. 100조 가지면은 딸 결혼식에 1000억 쓴다. 뭐 크게 그러면 부담되지 않나? 1조 가지면은 10억 쓰고 우리는 얼마 써야 될 거냐. 와. 사실은 지오에 아까 네. 그 이제 그 외국계 투자자들이 지분을 인수를 했잖아요. 네. 예, 투자하면서 지분을 인수했는데 사실 그렇게 줘도 전혀 경영권의 문제가 없고. 그렇겠네요. 40몇 프로 뭐 예. 압도적이죠. 상장사 예. 45%는요 비상장사의 거의 80-90%라고 봅니다. 야. 그래서 이. 앞으로도 여력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조달하는. 예. 아 그러면. 여기도 진짜 다는 몰라도 하여튼 몇몇 계열사들은 나중에 물적 분할? 네, 물적 분할하고 별도 상장하면 시총 다 합치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은 좀 높겠네요. 그죠? 예, 근데 1번으로 보고 있는 거는 지오의 지오. 분리. 왜냐하면 그런 약속이 없다라면 KKR이나 실버레이크가 안 투자했을 가능성이 낮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네. 예. KKR이나 실버레이크가 지금 뭐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지분 인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죠.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가 상승률 그래프를 한번 그려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뭐 사실 페이스북하고 비교한 거니까 뭐 적절한 비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한번 보시면 엄청난 지난 5년 동안 주가 수익률 상승률로 보면 뭐 네. 엄청나죠. 뭐 쭉 빠지면 사야 되겠네 저기는. 항상 그래왔네 보니까. 예, 제가 안타깝게도 저 빠졌을 때 잠깐 샀었습니다. 그게 왜 안타까워요? 못 버텼어요. 아. 인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버티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사기도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인도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살 수도 없고요. 저기 영국에서 살 수 있거든요. ADR. 올라가 있는 걸로 영국에서 살 수 있는데 한국에서 영국 주식 거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증권회사는 어디를 쓸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영국 거래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말레이시아에서. 아, 저는 말레이시아. 예. 아, 말레이시아는 오히려 인도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예. 꽤 있겠네. 인도계가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투자를 했었고요. 네.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고 사실은 둘째 아닐 안반이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갔지만 역시 경영자의 힘이 네네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49에 45로 예. 시작했는데 그죠? 예. 아 저건 실력이네 그죠? 예. 확실히 진짜 어떻게 경영자가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긴 중요한 모양입니다. 네. 근데 뭐예요? 저게 2019년에 50이라는 건 뭐죠? 저게 49가 50이 됐다는 얘기인가? 네드워스가? 그럼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7년하고 2019년하고 그런 뜻인가? 네. 예, 뭐 빌리언으로 따지면 아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예, 늘어난 게 예. 없네. 2007년 대비 2019년이? 2007년이 너무 높았을 수도 있어요. 그 동생은 진짜 많이 까먹었네. 네, 표정이 좀. 자, 하여튼 뭐. 인도 최고의 기업이죠. 인도의 릴라이언스라는 네. 회사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 회사 이게 뭐 흥망성쇠를 좀 보시면서 또 우리 교수님이 또 느끼신 바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 우리가 많은 그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죠. 네. 아시아가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데요. 그 창업자의 힘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왔다면 네. 그 뒤부터는 경영자의 판단, 전략적 판단이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석유화학까지 잘 왔었고 예. 그 다음에 선택이 만약에 잘못된
섹터를 선택했거나 잘못된 전략을 취했더라면 사실 기업이 이렇게까지 클 수 없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뭐 우리가 뭐 무분별한 다각화라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리테일이라는 섹터는 분명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던 섹터였기 때문에 거기를 제때 잘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통신사업으로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똑같이 통신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네. 결국은 창업자의 아들이 제대로 된 경영자가 되지 못한다면 말아먹는 것도 정말 한순간이다. 네. 네. 근데 그러게요. 반대로 얘기하면 네. 정말로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저 기업을 살려줄 수도 있었어요. 어디? 동생이요? 동생의 기업을. 아니, 람반이? 예. 저기에 만약에 형제가 같이 있었더라면 아.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 아. 우리도 보면 형제가 망하는 사업인데 뭐 계속 살려주고 뭐 그 계열사 돈을 다 가져다가 쏟아붓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그 형제 간에 약간의 비틀어진 경쟁이었지만 경쟁을 한 셈이었잖아요. 네네. 네. 지금 우리 세계에서 형제, 그러니까 첫째, 둘째 형제만 이제 경영을 하는 그룹은 한국금융지주, 동원, 아. 동원산업. 그게 이제 김재철 회장, 명예회장이 계시고 네. 그 아들 두 분이 계시거든요. 김남구 회장, 김남정 회장, 부회장인데 이분 이제 금융. 원래 우리나라는 그 참치샵이 그 동원 산업이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리고 근데 여기도 잘 되고 있어요. 동원 이 동원 산업, 동원 시스템스 뭐 이렇게 쭉 잘 계열화를 해서 잘 경영을 잘하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는 정말 크게 키운 거죠. 여기가. 아, 그래요? 원래는 동원그룹의 한신증권이라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게 동원증권이 되고 그걸 한투증권을 인수를 한 거예요. 네네. 한국투자신탁을 인수를 해가지고 동원 한신증권이 업계 한 6, 7위, 7, 8위 이런 정도 있다가 지금 거의 금융그룹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아. 대표적으로 형제가 다 경영을 성공적으로. 네, 왜냐하면 전혀 이 업종이잖아요. 금융업종과 수산업 혹은 그 음식료 그 외에 어떤 그 산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제 첫째가 이 업종 아니 뭐 이 오리지널이 아닌 동원산업이 아닌 이쪽으로 가서 이걸 더 많이 키운 거고 근데 그런 때들도 있는가 하면 형제들 중에 이렇게 다 균형감 있게 다 성장시킨 케이스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네네. 네. 왜냐하면 보시면 한화그룹도 김승현 회장이 있고. 네, 김호연 씨가 있었죠. 그 빙그레. 아 빙그레. 네, 네. 아 빙그레가 원래 저 네. 한화 그 그렇죠. 이글스 전에 빙그레 이글스였죠. 그렇죠. 네. 빙그레도 괜찮나 지금? 모르겠어요. 네. 빙그레가 엄청나죠. 메로나가 빙그레죠? 그렇죠. 네. 빙그레우스 그다음에 뭐 빙그레 유니버스로 아주 MZ 세대들한테 인기를 화끈하게 끌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있어요? 아, 그런 게 예. 있어요? 아 예. 바나나만 우유. 아 빙그레 메타버스 선구자예요. 잘하는 모양인데 사과 안 세 빨리. 아니 이제 기업의 규모라는 게 네. 이제 가치 사용 안 하죠. 네, 우리나라 아마 기업 특히 이제 우리도 어쨌든 그런 뭐 동양적인 혹은 뭐 이렇게 가족 기업의 뭐 그런 전통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 성공과 실패 사례를 좀 보면서 그렇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잘 연구해 보는 것도 좀 좋은 시간이 되겠네요. 릴라이언스 그룹.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릴라이언스를 통해서 기업의 또 한 축을 가르쳐 주신 고영경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투자 철학을 가지는데 반대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지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낚시터 가서 낚시하듯이 가져올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복잡해진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복잡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을 마지막 3부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